We are Men on Air. 여러분, K-pop도 K-pop이지만 진짜 대세는 K-드라즈입니다. 다들 아시죠? Absolutely. Trot has become one of the most leading genres here in Korea and globally in the world. 맞습니다. 요즘 K-드라즈가 대세입니다. 오늘은 미스트롯 출신의 끼와 재능 만점 100% 트로트 가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하유비 씨 그리고 김희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uch a pleasure to meet you ladies. 정말 반갑습니다. Wow, my goodness. Yes, please say hello to our listeners out there, our air fans. Of course, please get self-introductions, right? 맞습니다. 각자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가족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자라나는 트롯세사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계의 아이돌 아니고 아이들 하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유 씨.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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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I love it. 제가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저는 요즘 트로트 가수들 만나면 너무 연예인 같아요. 진짜 오히려 사진도 같이 찍고 싶고 사인 받고 싶어요. 아, 저도요, 저도. 저 지금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일반인. 예, 노멀 패션. 예, 일반인이에요. 예. 너무 신기해요 지금. 근데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트로트가 대세다 보니까 어디 가든 이제 그 트로트 가수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도 좋아해주고 사인도 많이 하고 막 그러겠죠 솔직히. 네, 많이들 좋아해주세요. 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트로트 생각하면은 이제 어르신들 하는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트로트 많이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It's huge now. It's amazing the difference, right? 와, 너무 요즘, 신기해요. 그렇죠. 요즘 약간 K-pop보다 K-트로트가 약간 올라오는 그런 것 같아요. Oh, really. 그렇죠. Oh. 근데 두 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아쉽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죠. 맞아요. 시국인지라. 아, 안 돼. 행사를 다 취소된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미스트롯 전국 콘서트 네, 청춘 콘서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단은 지금 중단됐고요. 네. 네,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트론 연가라고 맞아, 저희 같이 하는 뮤지컬 뮤지컬도 지금 또 연기가 됐어요. 그래도 또 요럴 때 또 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뮤지컬이 어떤 뮤지컬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게 또 요즘 대세인 트로트 뮤지컬이에요. 뮤지컬? 네. 항상 설명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국내 최초 대작 트로트 뮤지컬 트로트 연가. 다시 한번 국내 연가. 최초 대작 트로트 뮤지컬. 대작 트로트 뮤지컬. 와. 혹시 여기 이제 줄임말이 없나요? 트롯 연가. 트롯 연가. 예. 트롯맨 연가예요. 예. 트롯 연가. 그렇죠. 트롯 연가. 듣고 싶어요. Can we hear a little bit? 아, 트롯 연가에 나오는 뮤지컬. 뮤지컬. 다행히도 저희가 다른 역할이에요. 배역이. 네.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죠. 라이벌 관계라서 노래가 다른데 언니 장미 노래 한번 불러 주시겠어요? 아, 이게 저희가 트로트 뮤지컬이다 보니까 다 트로트예요. 맞아요. 아, 너무 재밌겠다. 모든 넘버가 재밌어요. 모든 뮤지컬 넘버가 트로트 곡이에요. 네, 다 트로트예요. 나 진짜 너무 신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뮤지컬과 또 달리 같이 관객 호응도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좋은 게 이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국에서 만든 장르잖아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한국 사람 아니면 쉽진 않거든요. 잘하실 것 같은데 두 분 다? 되게 못해요. 진짜 너무 못하더라고요. I try, but it's not really. 그러니까 조금만 보여주실까요? I'm so bad. I'm always like, 진짜 안 좋아. It's like R&B, R&B trot, something like that. So I'm like, yeah. 내 나이가 어땠어? 내가 그 느낌. 안 좋아. I need to practice. 연습 많이 해야 돼. 너무 멋있어. 우리 일단 메시지 좀 더 이렇게서 우리 그 김선희님께서는 희진님, 유빈님 응원합니다. 좋아. 그렇죠. 그리고 한영원한 챔프, 귀염둥이 막내 희진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안기모띠. 안기모띠. 유비 언니의 수수한 모습 너무 예뻐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2830님의 트로트계 아이돌이요. 오늘 트로트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와. 우선 이제 그 희진 씨는 이제 그 코러스 가수 트로트 코러스 가수죠. 예. 네, 원래 이제 네. 미스트롯 출연 네네네. 전에 네네. 코러스 가수로서 이제 일을 하고 직업이 코러스 가수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스트롯이라는 네. 방송을 통해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 걸그룹 하려고 예. 했었죠. 어렸을 때는 제가 지방에서 걸그룹이 하고 싶어서 혼자 올라왔어요. 상경했어요, 서울로. 아, 서울로. 네. 근데 이제 꿈이라는 벽이 네. 너무 높은지라. 네. 그래서 아이돌을 아직도 끙끙거리고 있지만 네. 저는 지금도 노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 장르 노래를 할 수 있잖아요. 트로트 가수여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도 아이돌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좀 조심스럽게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그 K-POP 가수들보다 그래도 K-트로트 가수들 좀 더 대세인 것 같거든요. 스킬. 아니 진짜요. 진짜요. 스킬 진짜 최고예요. The singing skill for trot singers is I think untouched in Korea. 그렇죠. Yeah. 근데 솔직히 That's 원래 그 걸그룹 이제 그런 꿈을 꾸다가 네. 이 많은 이제 그 연습 시간도 가졌었고 네. 혹시 이 트로트 가수 되기 위해서 이 연습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네. 인식 자체가 트로트 가수라고 하면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네. 많고 그렇죠, 어르신들의 그렇죠. 음악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저도 멀리했던 건 사실인데 네. 제가 코러스 가수로서 활동할 때 트로트 가수분들의 코러스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로트를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되고 많이 네. 듣게 되니까 너무나 흥미로운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편견 같은 게 없어지기도 했고 너무 즐거운 곡인 것 같아요. 아무리 네. 생각해도. 유비 씨는 어땠었어요? 저는 원래 트로트를 또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네, 배워본 적도 없고, 리얼. 전 정말 그냥 아이돌 엄마였는데 미스트롯에 나가서 또 트로트 가수가 된 케이스라서요. 네.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고 또 많이 어려운 장르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계속 이제 활동하면서 또 애기 엄마 역할 좀 네, 네. 쉽진 안추에 어려워요. 아우 죽겠어요. 근데 뭐 유치원 그런 데 가면 그래도 인기 엄청 많을 네. 것 같은데요. 둘째는 네. 아직 어려서 그걸 잘 모르는데 네네네. 이제 아직, 네. 첫째가 10살이라서 또 이제 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라든지 네네. 학원 선생님들이 또 많이 물어봐요. 너희 엄마가 하임이라면서. 그렇죠. 근데 또 아무래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웬만한 유치원 학교들 다 지금 휴원인데 네. 휴원. 예. 이제 애들이 집에 보내는 네, 시간 그렇죠. 집에 의도치 않게 저와 함께 며칠째 지금 실험 중이고요. 네. 네,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난감을 네, 좀 여러 개 산 다음에 하나씩 네. 풀고 있습니다. 아, 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애기들을 어머님의 그 노래 부르는 모습 보면 어때요, 반응이? 일단은 네. 첫째는 엄마 춤 잘 춘다, 노래 잘 부른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요. 네. 네. 둘째는 또 저의 끼를 그대로 네. 받아가지고 너무 귀여워, 바로 따라요. 네. 워낙 예쁘셔가지고 네. 저번에 제가 둘째를 만났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둘째한테 리아야 엄마가 예뻐, 리아가 예뻐 할 때 엄마가 조금 더 예쁜데 리아도 예뻐요. 말도 잘하네요. 너무 귀여워. 말도 잘하네요. 너무 귀여워. 애기가 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스트로 2를 한다면 네. 좀 내보낼 생각 있습니다. 워낙 이제 요즘 트로트라는 게 또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만 아니라 이제 젊은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그 한 3주인가? 네, 굉장히 홍자먼. 홍자먼 씨 여기 왔었어요. 바로 네, 여기 왔었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와, 너무 잘하더라고요. 홍자먼입니다. 와, 박상철 미니 버전. 와, 너무 귀여워. 와, amazing. 맞아요. But the generations, the age for trot is so wide. 맞아요. Right? 많이 진짜 그 두 가수분도 계시지만 이제 많은 네. 젊은 가수분 이제 덕분에 이 그 트로트에 대한 그런 인식 많이 바뀌었거든요. 원래 올드 사람들만 좋아하는 노래였다가 요즘 네. 누구나 맞아요. 즐겨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이에요. It doesn't matter. Age, right? 진짜 내 나이 것도 really. 그리고 솔직히 요즘 이 방송도 그렇고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 프로 잘 되려면은 그 트로트 가수 출연해야 돼요. 가수 트로트 가수 출연해주지 않으면 프로 잘 안 돼요. 불러주세요. 아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자주 불러주세요. 아 예. 진짜로. I mean, this is beautiful. We have a mother of two and a really young one as well. So I think it's amazing. The image of trot in Korea has grown in such a way. So I'm glad to have them here today, and I'm ready to hear some singing.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이만 저만 아닐 텐데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트로트 음악과 함께 힘겹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라이브 곡을 이제
하유비 씨가 이제 불러주실 건데요. 예, 곡 제목이 평생 내 편입니다. 네. 이 노래 혹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생 내 편이라는 네. 노래는요. 일단 네. 지금 옆에 소중한 사람들 다 있으시잖아요. 아, 예, 예, 예. 또 가끔 미울 때도 있고 네. 왼수 같을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분 항상 내 편이잖아요. 네. 그런 좀 의미심장한 가사를 안고 예. 있는 댄스 트로트 장르입니다.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아, 혼자 살아도 가족은 다 있잖아. 아, 예. 평생 내 편은 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여러분. 아, 그래긴 왜 괜찮아요? 왜 자꾸 괜찮아? 연인이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긴 이제 혼자 사세요. 또 예, 힘들어요, 예, 요즘에. 예, 어떻게, 예,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진짜 하이비 씨의 평생 내 편 그래경 들으면서 힘내십시오, 그래경. 화이팅 하세요. 네, I can do it. 화이팅. 네, 네, 네. 언젠간 생길 거예요. 네, 생각 좀. 예. 네, 준비되신 대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FN 여러분, 예, 우리 노래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예, 하이비에게 하고 싶은 말,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지 보내십시오. 평생 내 편. 아, 그렇죠. 아이고, 평생 내 편.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뻤다가 미웠다 보고 싶다가 가끔 지겹다 한 번씩 왼수 같은 그 사람 그래도 내 편입니다 웃어주다가 나를 울린다 잘해주다가 살짝 화낸다 가끔씩 미워 죽는 그 사람 그래도 내 편입니다 나만을 사랑할 평생 내 편인 한 사람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옆에는 한 사람 평생 내 편 한 사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어도 내 옆에는 한 사람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따라갈 거예요 돌아보며 서 있다 주저앉으면 나를 잡는다 가끔씩 미워 죽는 그 사람 영원한 내 편입니다 나만을 사랑할 평생 내 편인 한 사람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역시 평생 내 편. 아. 와, 역시 잘합니다. 노래. 와. 잘합니다. 역시. 잘합니다.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더. 아, 좋은 노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춤까지 같이 춰주셨어요. 아니 이 노래가 진짜 높거든요. 네네네네. 거기다가 춤까지 추는데다가 자켓까지 입으니까. 야, 그렇죠, 그렇죠. 와, 너무 더워. 근데 저희가 감사한 게 이제 그 아무 선생님도 옆에 계셨거든요. 네. 계속 춤 배웠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네 편 내 편 춤. 그렇죠. 네 편 내 편. 네 편. 그리고 아, 영원히 사랑한다고. 와.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아, 저는 항상 듣지만 항상 들어도 신나고. 야. 너무나 좋은 노래죠. 안무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확실한 것은 이제 희진 씨가 가사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노래도 네. 알고 아유, 있고. 알죠. 아유,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르고 싶은데 너무나 높아서 참아 네. 부르지 못하는 곡이거든요. 참아. 와, 어째서 높다. 아, 우리의 안기 모띠의 트로트 여신 하유빈. 하유빈 좋습니다. The Love of Music 평생 내 편. 유빈님 예, 유비 천사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 한용훈한 잼프 예. 노래 좋네요. 좋네요. 와. And also Sharon Shin as well. I hope my husband is always on my side. 하하. 남편이 집에 자주 들어오시나요? 남편 좀 안 돼. 남편분 집에 자주 들어가세요. Yeah, fight for your wife. 아, 저희 right? 남편이요? Yeah. 아니, 아니 자주 본인 yeah. 남편 항상 내 편이 자꾸 밖으로 싸돌아다니시나 봐요. 집에 잘 안 들어와요. 네, 그분은. 예. 샤론 씨 화이팅하세요. 그리고 6355님께서 예, 두 분 다 오랜만에 봐서 반갑네요. 오랜만에요. 누나 나날이 예뻐지는 듯 그리고 희진 양도의 물 오른 미모 예, 두 분 대박 나시길 코로나 조심하시고 흥하세요 흥흥 누군지 알 것 같네 흥흥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요? 저 이제 저희를 좋아해 주신 팬분이 네, 네. 알 것 같아요. 네, 항상 저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죠. 흥흥과 함께 팬들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제 미타 희진까지 준비를 해주셨고 미타 희진 네, 미타 희진 미타 희진 미타 희진, 미타 희진. 너무 이렇게 광고해도 돼? 어차피 아니야 괜찮아 광고 싶은 찍고 yeah. 싶은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 괜찮아요 예 저는 소주 그럼 전 맥주로 어머니.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Mom is busy and tired I understand yeah yeah My goodness. Well, let's get on back into it. Of course, they're both are in the same company, 그렇죠, right? 예. But so both close friends as well. So 그렇죠. I wonder how do you get along? 그렇죠. 같은 네, 한솥밥 식구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래 친분이셨나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아니요. 네, 오디션 방송에서 좀 이거 예. 어떻게 competition. 친해졌어요, 두 분이? 네, 미스트롯 네. 같은 경연자였고 네, 네, 네. 저희가 같은 팀으로 미션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오케이. 네. Same team. 그 트롯 여친? 트롯 여친. 트롯 여친입니다. 아, 둘이 그룹이어서 트로트 여친. 이분의 미션에서.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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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트로트를 같이 하고 이 언니가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신 거예요. 언니랑 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이제 같이 이동하고 언니 네. 차를 함께 타고 이제 이동을 같이 했어서 언니랑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확실하죠. 저희가 네, 왜 그렇습니다. 저희 합숙도 하고 그래서 같이 잠도 자고 그때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언니랑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지금은 맞아. 같은 회사가 돼서 네. 카톡도 자주 하고 희진이랑 같은 회사가 돼서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친한 건 친한 거 두 분이 잘 맞는 안 맞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구 동성 게임 아시죠? 네, 친해도 취향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요? 이런 거 모르면 이제 짜장면어 짬뽕하면 하나 둘 셋 예 하는 두 분이 각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Let me start first. 네. I'll begin.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겠다. 네. 요가 versus 필라테스. 하나, 둘, 셋. 필라테스. 출발 좋습니다. 네. 바로 대박. 가겠습니다. 네. 네. 긴 머리 versus 단발. 하나, 둘, 셋. 긴 머리. 왜 기다려요? 녹차들이에요. 이상이. 저기 왜 기다려요? 근데 요거는 그런 거 같아요. 여자들이 자르면 네. 길고 싶고요. 네. 길면 또 자르고 싶어서 안 그래도 방금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진짜요? 언니 머리가 많이 길어서 서로 지금 머리를 맞아. 자르고 싶다. 막 길어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희진 씨 기다리지 말고 동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트.
맥주 vs 소주 하나 둘 셋 맥주 아, 아 오케이 아니 소주 생각해서 아니, 사실 소맥이거든요 아니 저는 언니 생각해서 아 소맥 아 유연님 언니 생각해 소주를 외쳤는데 아, 아 그래도 이제 그 소주 yes, 광고 찍고 싶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소맥 소맥 아 소맥 저는 좀 맥주파거든요 맥주파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작가님 이제 다 좋아해요 yeah, 아, 진짜 모두 다 좋아 예 everything is good 예 아 그리고 가겠습니다 예 현빈 vs 박서준 하나 둘 셋 현빈 오 surprise actually 오, okay. oh, I like this next one 어, 이 다음 질문이 굉장히 재밌겠다 no 오, 어떡하지 영탁 vs 임영웅 하나 둘 셋 영탁 아 여기서 갈리네요. 이렇게 갈리나요? 네. 솔직히 요즘 많은 사람들 갈리거든요. 네. 아, 영탁파, 영운파, 아니면 그냥 양파. 예, 예. 아. 그렇게 되는 어, 둘 다 좋아하면 양파죠. 예. 양쪽을 아. 좋아하니까. 두 분 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 영탁 씨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네. 제가 코러스 시절에 영탁 씨의 네. 코러스를 한 적이 있어요. 오. 근데 오. 아, 너무 너무 끼가 넘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부터 팬이었는데 네. 뭐 히든싱어도 보고 네. 그래, 희성편 그래, 네, 맞았잖아요. 네, 희성편 네. 그것도 보고 너무 팬이었어요. 네. 근데 아. 요즘에 너무 잘 되셔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 하유비 씨는 왜? 네. 저는 그냥 임영웅님이 모습이 제 스타일입니다. 아, 그렇죠. 아, I understand. No, I understand. 듣고 계시나요? 듣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마지막에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레그 아님 샘 우츠리 하나 둘 셋. 나도 듣고 싶지 않아요. 어, 샘. 아. 그래고 치리. 네. 그래고 치리. 어, 그래고 치리 좋아. 그래고 치리. 그래고 치리. Man on air. 그래고 치리.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Oh, really fun, right? 그렇죠. Well, we got to wrap this with